제가 속한 GE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GE 내에서 이제 하나의 계열사인 GE 헬스케어는 어떤 산업인가? 일단은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17빌리언이라고 해놨잖아요.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에는 저희가 150빌리언, GE 사이즈로 150빌리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레비뉴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GE 내에서. 그리고 인플로이는 저희가 아까 한 30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5만 명 정도로 이제 인플로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R&D에는 매년 1빌리언씩 저희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 헬스케어는 어떤 제품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퀴먼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크게 보면은 이퀴먼트가 있고 이 이퀴먼트를 뭐 저희 커스터머가 어딜까요? GE 헬스케어의 커스터머가 어딜까요? 병원입니다. 병원 제가 문화상품권 준비 못했습니다. 병원인데 그 병원에 저희가 이퀴먼트를 팝니다. 기본적으로 그 진단 장비라고 하죠. MRI, CT, X-ray 이런 것들 익숙하시죠? 그런 것들을 먼저 팔고 그 판 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뭐 워런티를 주든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제공함을 통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뭐 임상 관련된 프로덕트도 있고요. 그리고 MRI나 CT 촬영 시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저희 그 조형제가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이 MD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두 맞물린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게 IT입니다. 우리 헬스케어 IT라고 하는데 이건 쉽게 생각해서 MS의 오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그 병원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들의 커스터머는 어떻게 보면 환자겠죠. 환자들의 상태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조금 더 봐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헬스케어 IT의 업무고요. 이 생명과학 쪽은 저희 뭐 신약 같은 거, 어떤 시약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기계를 생산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시스템에서는 뭐 저희 진단 장비 MRI, CT, X-ray 여러분들이 뭐 몸이 좀 안 좋을 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요. 헬스케어 IT, 저희 소프트웨어를 말하죠.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아까 시약하는 것들, 그리고 MD, 조영제. 그리고 서저리가 있고요. 여기 말씀드릴게요. 이제 헬스케어의 이제 어떻게 보면 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위에서 탑다운으로만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울트라사운드 R&D 센터가 있고 공장이 있어요. 저희가 성남에. 그래서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든 게 여기 가버먼트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송도에 R&D 센터를 구축을 했어요.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글로벌에서.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회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프 이멜트죠. 관심이 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5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숫자만 받고 어떤 제품만 받고 그냥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